안녕하세요. 영수플러스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슨 5 들어가는 날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바장조 음계와 바장조의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장조는 C플랫 하나가 있는 거를 바장조라고 하고 F가 바죠. 파가 으뜸음이고 C플랫이 하나 붙어 있는 음계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70.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어려우시면 더 천천히 하세요. 전 70으로 했는데 60이나 50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55. 80. 63페이지 6번도 8분의 3박자라서 8분음표 하나를 한 박으로 보시고요. 110으로 해보겠습니다. 7번은 4분의 4박자죠. 앞에 C라고 써져 있는 게 4분의 4박자니까 그 다음에 파솔라시, 라시도레 이렇게 4개씩 묶여 있는데 그 4개가 한 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박자를 조금 천천히 해드려야지 쉽겠죠? 40. 64페이지에 이중주 보시면은 불에 first, second 있고요. 그 C하고 짝대기 딱 그어져 있어서 2분의 2박자입니다. 그러면은 도라시도레미파솔미파도라파솔미파파 이렇게 두 박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두 박, 원래 4분의 4박자였을 때는 두 박이 지금 여기서는 한 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50.
마지막 곡인 스케이터스 왈츠는 왈츠잖아요. 춤곡이란 뜻이거든요. 사실 춤곡은 4분의 3박자, 거기서 궁짝짝, 궁짝짝, 내가 내 몸을 움직였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박자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세보니까 1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0으로 할게요. 세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도라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서드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레슨 5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